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가게 했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나 너희가 임신하지 못한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부를 때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32절 죄수들인 다른 두 사람도 사형을 받기 위해 예수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지금은 죄와 심판으로 인해 애통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재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숨어있는 무서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역사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그 능력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그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그 길을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문 받으시고 또 채찍으로 찍김을 당하시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미 그 모든 힘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만큼의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주신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그 십자가를 지도록 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이 찢겨지고 피 흘리는 그 처참한 몸으로 육중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오래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너무나 참혹해서 그 화면을 우리 눈으로 다 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렬한 참혹한 영화조차도 실제 예수님의 그 참혹함은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고난을 아무리 우리가 재현한다고 해도 실제의 그 고통은 재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떠한 연기와 어떠한 재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 행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걸어간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십자가 행진으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재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교회에서 이 십자가 행진을 한다고 이렇게 사진이 나서 내 유심히 봤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행진 때 지고 가는 십자가에는 바퀴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바퀴. 아주 좋은 바퀴가 달려있었어요. 조금만 밀면 잘 굴러가는.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진지한 행사였지만
그 십자가가 힘들어서 바퀴달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채찍이 있었고 못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똑같이 필리핀이나 남미의 어느 지역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재현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특별한 역사였기에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렬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여인들이 슬피 울며 통곡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줘라고 외치는 그 어리석은 군중들의 소리와 너무나 대조되는 여인들의 울음입니다.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 사로잡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은 풀어주라고 외쳤던 그 소리와 달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슬피 우며 통곡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 앞에 따라가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그 고통 속에 그 여인들의 그 통곡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뒤돌아서 하신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주셨던 마지막 가장 논리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 일곱 마디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일곱 마디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들은 되게 짧은 기도와 같은 아주 짧은 그러한 고백들,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긴 설교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논리와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미래를 향한 예언을 주시기도 하는 너무나 강렬한 설교입니다. 마치 아주 건장한 예언자가 목청을 내면서 소리 높여 그렇게 외치는 설교와 같이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에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놀라운 것은 이런 죽음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여인들의 그 슬픔, 여인들의 그 감정에 민감하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수 있다는 것.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있을 때 헤롯의 그 광기어린 그 여러 영화를 보면 그 헤롯의 그 정말 미친 사람 같은 그런 행동들을 잘 묘사했지만 실제로 그런 정말 광기어린 사람이었죠. 그런 헤롯의 말도 안 되는 질문, 어리석은 질문, 광기어린 그러한 재판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거의 침묵하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말 같지 않은 말을 짓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꾸하거나 반항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단 몇 마디만 하셨을 뿐이에요. 자신을 변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당황한 것은 그거죠. 대개 빌라도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변호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축소해서 자신의 당할 형벌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왕인이라 말씀하시고 조금도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자신이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죄가 없는 자가 불법으로 끌려다니며 재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호소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 속에 빌라도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변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교독문 고백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침묵하셨어요. 무서워서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에 그분이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군중들의 그 어리석은 외침에도, 로마 군병들의 그 조롱에도,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런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막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막 그 본문 속으로 뛰어들고 싶잖아요. 영화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조롱하는 모습을 보면 막 우리가 흥분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그들의 조롱 앞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대화를 하다가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막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 흔들리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내가 만일 메시아거든 내려오라 내려오라,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침을 뱉고 홍포를 만들어서 주면서 씌우고, 그런 엄청난 조롱 앞에서 예수님이 감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만일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그 조롱 앞에서 참지 못하시고 이것들이 보자 보자 하니까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흥분하시는 순간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못 내려갈 줄 알아 그러고 내려오시면, 예수님 내려오실 수 있었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를 멸망시킬 줄 없는지 아느냐. 베드로가 칼을 두고 나리실 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루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군병들 앞에서도, 그리고 군중 앞에서도 전혀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울음소리 앞에 예수님은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말할 때는 거의 침묵 내지는 그냥 단답형이세요. 뭐 많은 말을 해봐야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여인들의 울음소리 앞에 이렇게 길게 대답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은 이 여섯 구절 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기는 짧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그 비아돌로로사를 걸어가는 죽음의 고통 앞에 있는 분 앞에서는 이건 너무나 긴 고백 말씀입니다. 너무나 긴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긴 말씀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몸살만 걸려도 가족이 뭐 물어봐도 아 나 지금 아파, 그런 게 우리들인데 그 죽음의 고통을 지고 가는 그 여정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인자함을 보여주는가.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저는 이 말씀의 무게 앞에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인가.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구세주의 말씀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곧 심판하실 심판자의 권위 있는 말씀인가. 죽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인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여인들의 울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잘못해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여인들의 눈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겁니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속에서 예수님은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받는다. 고맙다.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힘을 얻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것은 첫째로 나를 동정하는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동정과 단지 위로를 얻는 그런 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너희들에게 동정이 필요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동정의 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는지를 그 이유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이유 때문에 우는 자들이 되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그렇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마음이 없다면 회개도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회개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지 그 문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나의 죄를 회개하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긍휼에 여기는 마음조차 없다면 자신의 죄의 회개 문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우는 눈물, 그 눈물에 머무르지 마라. 나를 동정하는 눈물에 흘리지 마라.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 아주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냉정할 정도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통곡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많은 여인들은 통곡하며 울부짖는데 정작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보다 덜 슬퍼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차분하게 냉철하게 그 길을 걸어가거든요. 물론 눈물은 좀 흘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나 마치 어떻게 저렇게 냉정해 보일 수 있을까 할 정도. 근데 그것은 연출가의 의도죠. 왜 마리아를 그렇게 묘사했을까?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한 차원 다른 차원의 마리아의 영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만일 한국 여성이었다면, 한국 어머니였다면 난리 났을 것이다.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서 십자가를 내가 짓게 그러고 막 그냥 그 로마 군병들하고 막 싸웠을 거예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 아들 절대 못 죽는다. 그렇게 해야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마리아는 꼭 자기 아들이 아닌 것처럼, 아니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그런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냥 묵묵히 따라가라. 그건 뭐냐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슬픔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종에 대한 그 감정을 초월하는 영성이었다는 것을 묘사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그저 저의 사사로운 해석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인들은 지금 슬피 우며 통곡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슬퍼하고 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고맙다. 그러나 단지 동정의 눈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 때문에 울라. 그 이유 때문에 울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 불쌍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동정하려고 고난주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눈물, 동정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솔직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는 눈물이 잘 나와도 사실은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 죄를 회개케 하지 않으시면 회개 눈물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는 찔림이 없다는 것. 그것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릴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그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시작될지도 몰라요.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이 다 우리 회개에 들어가는 눈물이에요. 동정의 눈물을 넘어서 내 죄를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깊이 회개한 만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어느 권사님이 회개 기도하니까 몸도 나아졌대요. 정말요. 죄를 깊이 회개하면 몸도 회복됩니다. 영혼도 회복이 돼요.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회개란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신비한 게요. 몸에 적응할 수 없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기어코 토해내고 맙니다. 저도 예전에 상한 음식을 먹었더니 두 시간을 온몸이 뒤틀린 거예요. 꼭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온몸이 뒤틀리는데 결국은 토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은 불순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은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동정의 눈물을 넘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 자신을 위해 울고 또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통곡하며 우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시험에 떨어졌다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장래, 장차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역사의 고통으로 인해 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언도되었을 때 그 빌라도를 압박했던 모든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피해도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으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거는 농담처럼 한 말이에요. 이거는 무식한 장담을 한 거예요. 빌라도가 이제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으니까 막 조롱하듯이 책임질 거 있으면 내가 질게 그런 말이에요. 책임질 거 있으면 우리가 질게 그런 말이에요. 책임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장담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무식한 장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 죄의 값을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게 하셨죠. 불과 몇십 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했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미래, 가까이 다가올 미래에 그 민족이 당할 고통을 내다보시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올 장래의 고통,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시대,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더 강렬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더 강력한 이 사단의 그러한 장난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지, 물질이 더 풍요하면 풍요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그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 그리고 역사의 고통을 인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고통을 울며 바라보라.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고통을 인해 울지 말고 다가올 역사의 고통을 인하여 울라. 하나님은 이 역사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의 책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가장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가올 역사의 고통을 알고 다가올 역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점차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에 대해서 필요 없다. 왜? 내가 더 많은 걸 분담해야 되니까 필요 없다 그런 거죠. 동족이 못 살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팽배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점점 결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분단을 넘어선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와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을 감당할지라도 경제적인 손해를 감당할지라도 우리가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얼마나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 우상 숭배가 더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더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를 그래도 한 적어도 한 20, 30개는 외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 번호도 헷갈릴 때가 많고 이 단축번호 모르면 뭐 단대로 왜 그러죠? 예전에는 길도 잘 찾아갔어요. 막 그냥 몇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무슨 상회 옆에 건물에 뭐 이렇게 딱 듣고 갔어요. 근데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나온부터 다 녹음해가지고 듣고 가는 때부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지도도 보지 않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둔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과학은 발전해야겠죠. 필요하죠. 나 인공지능. 이제 판단도 다 맡기는. 오후에도
한동대 총장님이랑 대화하는데 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앞으로 재판도 사람이 하는 재판과 인공지능이 하는 재판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난 사람 못 믿으니까 인공지능이 재판 내린 거에 나는 모든 그 판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런 시대도 올지도 모르겠다고. 그게 과연 좋은 시대일까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되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들을 점점 포기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점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점점 게을러지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처음 나왔다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컴퓨터를 키면 부팅을 하면은 이게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 군에 이렇게 전선하면서 나왔는데 한 3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기했어요. 3분이 걸렸는데도 와. 요즘은 눌렀는데 3분 걸리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얼마나 우리가 조급해졌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 한편. 점점점 생각 안 하게 되고 점점점 감각적이 되고 점점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물질 우상주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정서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세대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원하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다고 우는 눈물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는 너희들이 되어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진 미래를 내다보는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31절 세 구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 뭐냐면 예수님은 장차 가까이 다가올 그 유대민족의 역사의 미래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경험할 최후의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그때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그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뭐 어떤 말입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텐다라고 할 때가 올다는 거예요. 산에다 대고 언덕에다 대고 우리에게 무너져 내리고 우리를 덮어버리라고 말하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왜 최후의 심판인지 아십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때로 어떤 신학자들은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영원한 소멸이다. 죽음은 그냥 영원한 소멸로 끝나다고 말하는데 영원히 소멸되는 건 차라리 복된 거예요. 영원히 소멸돼버리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죽고 싶어도 죽음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산을 향하여 나를 덮어버려라 그렇게 죽음을 요청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너를 덮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덮는 거야. 스스로 죽고자 해도 죽지 못하는 고통, 최후의 심판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며 울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민족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 억울한 위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한 유대 역사에 일어났던 위인의 희생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모든 인류의 역사의 심판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그때 이런 고통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모든 이들은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담당하셨지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바로 현재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의 미래가 시간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분입니다. 장차 올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은 자들이 겪게 될 그 심판의 고통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슬피 우는 자가 되어라. 이런 최후의 심판의 고통 속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을 중보하며 눈물 흘리라. 우리의 영성이 가장 최고 영성,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있을 때는 바로 이러한 눈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혼이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이 이 마지막 때에 당할 그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예요. 선교의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눈물에 그쳐서 자기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역사의 고통을 느끼는 눈물을 넘어서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임할, 온 세상에 임할, 온 세상에 처하게 되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흘리게 된 눈물을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너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회개하는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역사의 미래를 끌어안고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지 않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선교의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제가 묵상해서 나누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풍성한 의미가 많을 거예요. 이 밤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역사의 미래를 품고 울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여, 내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역사의 고통을 짊어지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눈물이 메말랐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저 나 자신의 아픔과 내가 당하는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만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단지 잠시 동안의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머물렀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나로 인하여 울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권위 있고 그 충만한 사랑에서 흘러나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죄를 인하여 울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밤에 회개하며 눈물 흘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유다와 같은 나의 죄가, 빌라도와 같은 나의 죄가, 군병들과 같은 나의 죄가, 어리석은 군중들과 같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참된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강팍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불로 태워주시고 방망이로 우리를 때려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깊은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희 죄를 인하여 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다가올 미래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통스럽게 감당해야 될 역사의 미래를 품고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의 고통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경험한 이 믿음의 축복을 우리만을 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강렬한 이 시대의 우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전쟁과 난리와 지진과 사람들의 악함 속에서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며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너희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시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암울한 미래를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의 다가올 고통을 인하여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 정말 영적인 충만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약한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 우리 자녀들에게는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악한 시대, 더욱더 혼란한 시대, 더욱더 이기적인 시대, 더욱더 사단이 판치는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이 시대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의 아픈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온 열방이 당할 고통,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말 최후의 심판 가운데 주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가 선교사의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선교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준비된 자가 되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모든 민족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민족이 구원하기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선교의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수 있나 주가 눌러 보실 때 죽기까지 따오르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민족을 끌어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이 시대의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 내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의 눈물로 주님 앞에 우는 앞뒤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파수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고백하며 대신 우는 아버지 중보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의 무너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먼저 울었던 주님 느헤미야의 영성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민족들을 다시금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앞뒤에 저희들에게 그런 중보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울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아이들 아들들아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너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 마음에 품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슬피 울며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를 품으려고 했던가 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성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중보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울지 못하는 이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대신 울고 아버지 그 파수꾼이 되어서 성벽으로 올라가는 아버지 인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통곡하며 울어가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정결한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목숨 걸고 기도했던 아버지 중보자의 기도가 교회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들이여 일어나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이 일어나 아버지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그렇게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안타까이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우는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곡하며 우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외치는 주님 파수꾼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용서하라고 대신 고백하며 울었던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유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눈물을 허튼 데 흘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가진 것 일부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 마음에 있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루살렘의 딸들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눈물로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서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대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